자, 오전 세션에는 우리가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후에는 그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GAN이고 하나는 RNN입니다. 가장 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GAN이라고 하는 거는 그 GAN이라고 부르는 요 약자예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사실은 네트워크와 Generative는 뭐 그렇다고 그래도 Adversarial 같은 단어들을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뜻이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Adversarial이라는 게 적대적인 건데, Generative는 생성적인 거고,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근데 뉴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분류, 또 하나는 생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한 이러한 네트워크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GAN 같은 경우에는 그얀 루쿤이라는 르넷으로 CNN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분이 2016년도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ANs are the most interesting idea in the last 10 years of in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나온 아이디어 중에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GAN이다라고도, 사실은 굉장히 세미널한 그러한 논문이고 그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들어보면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게 가능해라고 황당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진짜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GAN은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인데, 머신러닝의 흥미로운 혁신 응용 분야 중에 하나고, 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달라서. 다른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거는 분류이기 때문에. 근데 걔는 생성 모델입니다. 생성. 생성이라는 게 조금 생성하죠? 그러니까 생소하죠? 이 생성은 뭘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뭘 쓰냐에 따른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쓰면 이미지를 만들고요. 음악을 쓰면 음악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거나 교향곡 작곡하는 거, 이런 거다 걘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하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 아래에 서양의 어떤 여배우 또는 남자 배우, 소위 유명 인사들, 셀레브리티 같은 사진이 나온 게 있는데, 고해상도로 다 가짜예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겐이라는 걸로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학습한 겐이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처럼 실제 있을 법한 그러한 이미지를, 말하자면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GAN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죠. 근데 그렇게 이미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틀면은, 변형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또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게 또 GAN의 특성입니다. 즉,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신데, 지금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죠. 동영상이죠, 사실은요. 왼쪽에 그냥 일반적인 말 동영상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얼룩말이 있죠. 근데 사실 오른쪽 거는 가짜예요. 왼쪽 거를 변형시켜서 오른쪽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어떠한 대상을 다른, 말하자면 패턴을 갖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인풋 아웃이 있는데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은 어떤 가방을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테두리로 이렇게 그림으로 한 건데요. 이게 입력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실제 이런 모양의 가방이라면 어떤 사진으로 찍었을 때 모양일까? 그거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엣지 투 포토라는 응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엣지로부터 사진을 말하자면 생성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것을 만드는 네트워크 구조를 좀 독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걸 하진 않았지만, fully connected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이라든지,
그리고 또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출력을 하면서 작아지는 모양을 띄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생성적 모델은 그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번 볼까요? 즉, 이 아래쪽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아래쪽 그림부터. 즉, 아래쪽이 아니라 위에 것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위에 그림은 왼쪽에 입력이고요. 오른쪽이 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 겐에서 사용하는 생성자라는 네트워크를 그냥 상징적으로 박스 모양으로 하나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생성자다라고 어떠한 구조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왼쪽에는 근데 이거는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란 막대기, 이건 뭐죠? 벡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벡터. 1차원 어레이 형태로 입력이 들어가서 그것이 생성자를 거쳐서 오른쪽에 이런 정확한 사각형 모양은 그냥 2차원 어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미지는 2차원 어레이 형태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위드, 높이, 하이트의 픽셀 개수를 갖는 그런 이미지. 뭐 선형대수학적으로는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벡터가 들어가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매트릭스 형태의 그 출력을 내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요, 보통 이런 걸 사용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거죠. Transposed CNN을 씁니다. 조금 알 듯 모를 듯 하죠. CNN은 뭐예요?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고 그랬죠.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Transpose, 여기서 그 Transpose는 행렬에서의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를 휙 뒤집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과 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게 바로 트랜스포즈 CNN이고 이 아래쪽에 그림을 봅시다.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왼쪽에 지금 벡터, 100개의 길이를 갖는 벡터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런 사각형 박스 모양인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요 그 옆면 요거는 이미지 크기고 요 길이 요 수평 방향이 말하자면 뎁스로 나타낸 이렇게 표현한 건데 채널 개수죠. 이러한 종류의 말하자면은 그 소위 채널 개수를 갖는 이미지 요만한 크기 그것이 확대돼서 이만한 크기의 이미지 이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3x64x64라고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인데 64x64개의 픽셀로 구성돼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 연산의 과정이 거꾸로 조정해서 맞으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는 이 컨볼루션들은 보통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 그래서 컨볼루션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그 컨볼루션에 관한 연산에 관해서 선형대수학적으로 많이 다뤄본 적 경험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형대수학에서 많은 컨볼루션을 쓰면은 결국엔 행렬이에요. 행렬 곱셈입니다. 컨볼루션도. 근데 그 행렬의 전치, 즉 행과 열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같이 오히려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점점 확장돼 나가는 그러한 연산으로 그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성 그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뭘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예를 들면은 만들기 때문에 벡터에서 이거는 생성자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라고 보통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길래 왜 이런 걸 할까, 굳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벡터가, 벡터라는 건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건데 그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출력 이미지의 어떠한 특징, 피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 길이가 첫 번째 파라미터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머리 색깔이고 세 번째는 웃는 정도 뭐 등등등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자면은 그 얼굴 이미지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카툰 애니메이션 얼굴이지만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응용은 또 무궁무진할 거라는 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라미터를 조금 크게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길이가 머리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두 번째 파라미터를 크게 하면은 머리 색깔이 진해지고 세 번째 다섯 번째 거를 크게 하면은
그 입이 말하자면 오픈, 열린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를 좀 크게 하면은 눈의 컬러가 조금 붉은색으로 바뀌는, 뭐 등등등 다양한 응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걔네에서 말하자면은 생성자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야 그런 일이 될까? 그게 궁금해지죠? 자, 그게 바로 생성적 적대신경망을 구성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겐인데, 이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져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왜냐면 네트워크를 두 개로 구성해야 돼요, 사실은. 이 겐에서의 특징은 네트워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그냥 진짜 생성자 역할인데, 그것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서로 반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대적이다. 그래서 애드버세리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네트워크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겐이라고 대표적인 뭐 굉장히 다양한 변형된 모습이 많습니다만, 가장 스탠다드한 컨벤셔널한 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서 이미지, 그러니까 랜덤 벡터가 제너레이터, 여기 색깔로 둘러져 있는 박스가 네트워크이고요. 지금 상징적으로 네트워크는 조그마한 입력이 점점 커져서 큰 출력을 낸다라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 쉐이딩 돼 있는 이거는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이번에는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처럼 생겼죠. 그 처음에는 커다란 이미지인데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좁아지는, 이런 거는, 근데 목적이, 얘는 그 감별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별자,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CNN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네트워크 하나 만들고요. 그것에 이렇게 뒤집힌 형태로 제너레이터, 생성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는 일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이미 전 시간에 시험해 봤듯이 CNN은 뭐예요? 판단하고 말하자면은 그 클래스를 나누는 거잖아요. 보통 여기서 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판단하는 거. 그 결과 값이 true냐 false냐라는 그 노드 마지막에 하나만 있는, 그러한 출력 노드만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은 이래요. 지금 보면은 그 위에 training set이라는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역시 또 mnist 데이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져 나와 있죠. 그 숫자 말하자면은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을 때 당연히 훈련시킬 때는 뭐라고 훈련시켜야 돼요? 집어넣을 때얜 진짜니까 얜 true야라고 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 가짜 그 제너레이터에서도 랜덤 노이즈를 넣으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랜덤한 값이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그 웨이팅 값을 뭐로 준다 그랬죠? 랜덤 값 주죠? 랜덤이 들어가서 랜덤 값과 곱해지고 더해지고 다 합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랜덤 넘버가 나오죠? 그럼 랜덤 넘버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랜덤 넘버를 얘한테 주면서 얜 가짜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랜덤한 게 들어오면 가짜인지 그냥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미지가 들어가면 대번에 진짜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이고, 생성자는 그걸 가지고서 학습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예요. 처음에는요, 생성자 G, 요 아래쪽을 생성자라고 부를 건데, 얘는 랜덤 노이즈만 당연히 발현시키겠죠? 그리고서 얘랑 이그 진짜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교대로 집어넣으면서 얘를 훈련시킬 겁니다. 얘가 진짜고, 얘는 가짜야, 얘는 진짜고, 얘는 가짜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훈련이 완전히 잘 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는 true로, 가짜 이미지는 false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진짜 목적은 얘인데 얘는 어떻게 시키느냐? 이 가짜 이미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사실은 얘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그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학습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이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파라메터를 고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얘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얘만 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너레이터를. 진짜로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얘가 정보를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갈아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이제 끝단에 출력단에서 점점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린 정보 또는 맞는 정보를 어떻게 고쳐야지 되는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얘를 전 진짜처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요 흘려주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런 흐름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갖다가 여기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요 말이 조금 그 그러니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그 코드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위 로스 함수도 보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트레인 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 감별자 보통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르는 거는요. 실제 이미지하고 가짜 이미지를 사용해서 훈련되는데 진짜 가짜를 훈련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만약에 이 가짜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진짜일 때고요. 그럼 가짜일 때는 어떡하냐? 얘는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요. 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가짜 이미지를 준 다음에 줄 때는 가짜 이미지를 줘요. 그리고 사실 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뭘 학습하냐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판단할 때 썼던 그 파라메터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아 알았어 그렇게 만들게 하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얘가. 신기하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 백프로퍼게이션 시키는 방법을 이쪽 흐름을 따라서 시키면은 그라디언트 업데이트가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정보를 가져다가 제너레이터를 점점 좋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얘가 진짜 그 디스크 이미지처럼 또 비슷하게 또는 똑같게 만들도록 이게 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게 무슨 말이 가능할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실험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수학적인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곤 한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것에 그 뭐 오류는 당연히 없죠. 수학적인 그 논리적인 전개에는. 그런데 조금 그 심리적으로 금방 이렇게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가면서 확신해 가는 그러한 논리 체계 세워가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제 그 경험상.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결국에는 로스 함수입니다. 로스 함수. 로스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뭐죠? 학습할 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로스 함수고 그러니까 로스 그 뭐죠? 비용 함수죠. 코스트 펑션. 이 코스트 펑션을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세워 놓고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구하면은 이것이 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식으로 로스 함수를 여기서는 만들어서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이 로스 함수가 살짝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1을 훈련시킬 때의 로스 함수랑 네트워크 2를 훈련할 때의 로스 함수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로스 함수를 틀린 정도의 기준을 이게 바꿔가면서 해야지만 얘가 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감별자부터 볼게요. 제일 쉬워요. 감별자는 사실은 그 소위 지금 제너레이터 생성자와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그거 그대로예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는 아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뭐니까 그 출력하고 틀린 정도를 말하자면 점점 개선해 나가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true or false 값만 나오게 하는 거죠. 항상 마지막 그 끝단 그 출력단에는 노드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노드. 그리고 이 노드가 말하자면은 그 진짜 데이터가 x라는 x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상징하는 데 쓸 거고요. 입력 x를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결국에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결국에는 함수로 해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출력이 하나의 숫자 값으로 나오니까 D
D of X는 그 입력은 말하자면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 2차원 어레이가 들어가는데 결과는 숫자 하나. 그런데 그게 1에 가깝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1. 1이라는 건 true예요. D of X가. X는 진짜 이미지가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그 여기서는 X 대신에 G of D를 썼잖아요. 이거는 제너레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제너레이터가 뱉어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G라는 이거는 진짜 G, latent vector라는 그좀 멋진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냥 랜덤한 넘버 벡터예요. 랜덤한 넘버 그런 숫자 벡터를 넣었을 때 얘가 뱉어내는 이미지를 갖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 가짜네 하고 틀리다고 0이라는 것으로 값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D하고 G가 다 개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로스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사실은 V 괄호 열고 D of G.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값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로그 DX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D GG. 뭐 사실은 이제 로그도 나오고 더하고 빼고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이거를 말하자면 그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컨셉만 잡고 가도 돼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프레임만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그 여기서 출력되는 숫자를 그냥 쓰지 않고요. 이런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그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위 그 엔트로피라 그래서 좀더 정확한 판단이 될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 dx 얘는 1이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x에 1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로그 1은 0이고요. 그죠? 로그 1은 그죠? 그리고 로그 1-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 1-0이면 1 빼기 0이면 1이네요. 그럼 또 로그 1이니까 또 0이죠. 그죠? 얘를 최대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최대화 시키려고. 자, 그게 뭔가 한번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정확히 아는데 이거예요, 사실은. 자, 볼까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로그 값이 나오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을 그냥 그려보면 지금 오른쪽에 복잡해 보이는 이건 다 로그 D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초록색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초록색 커브가 로그 D예요. 로그는 굉장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로그 1일 때 0이 되고 그리고 점점 커지면은 좀 완만하게 증가하겠죠? 근데 로그 D를 빼준 로그 마이너스 D면은 X 좌표가 휙 뒤집히는 거니까 수평 방향으로 요 커브가 이렇게 오렌지로 바뀌어요. 얘가 로그 D예요. 그죠? 그리고 로그 D를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로그 1 마이너스 D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처럼 오른쪽으로 쓱 움직여져요. 1만큼. 이게 빨간색 커브예요. 자, 이거를 왜 그려서 지금 보여주냐면요. 로그 1-d라는 요거요. 요 커브가 어떠한 값이 되기를 원하냐면 얘가 0일 때 지금 요 d 값이 0일 때 로그 잠깐만요. 가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0이 되면은 로그 1이 되고 아, 여기 로그 1이 여기 있네요. 그죠? 로그 1이 되는 거죠. 로그 1이 어느 위치에 와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잠깐만, 지금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D가 0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예, 요거 한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맥시마이저 해줘야 되는데 로그 dx는 그냥 알고 있는 요 d고 그러니까 d가 1일 때 최대가 되고 d가 1일 때 최대가 되고 d가 1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고 요 커브는 요거는 0일 때 가장 큰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요게 그림이 제가 이것도 실수로 잘못 넣었나 지금 헷갈리는데요 왜냐면은 얘는 최대가 여기서 얻어지고요. 요 커브를 보면 최대가 얻어지고, D는, 그리고 이 G는, 아, G는 안 바꾸는 거죠. G는 안 바꾸는 거니까. 얘는 바뀌질 않으니까.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어차피 0이 되니까. 아마 여기 1-G가 요거 D고, 그리고 D가 0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작아지고 1 마이너스 D가 0이 돼야 되는데 0. 1 마이너스 D, 1 마이너스 D. 아, D가 0일 때 0이 되니까 아, 제가 지금 약간 조금 솔직히 그 약간 혼동이었는데 1 마이너스 D가 0이 돼야 그러니까 D가 0일 때죠. 제가 지금 요걸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요 커브에서는 D가 0일 때 최대가 되죠. 제가 그죠? 제가 요걸 좀 헷갈려 했어요. 이제 파라메타 1-D로 생각했는데 요 파라메타 하나로 생각해야죠. D. 그러니까 첫 번째 D가 1일 때는 얘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서는 D가 0일 때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다 최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 D 값이 항상 1이 나오거나 여기 오른쪽에서는 0이 나와야지만 이러한 그 소위 그이 네트워크의 훈련이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로스 함수예요. 근데 진짜 함수의 그 로스 함수를 이렇게 써요. 로그 dx 더하기 로그 1-dg라는 걸 쓰고 얘를 최대화시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소화 아까 그 그래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얘를 맥시마이제이션을 마이너스 값 붙여서 최소화시키면은 맥시마이제이션이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하면은 최대화가 되는 건데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겐에서는 이 친구를 최대화시키는 도록 학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G는 어떻게 학습시키나? G는 이렇게 학습시켜요. 그 그라디언트는 그 로그 1-DGG 예, 요런 함수예요. 조금 전에 그렸던 요 함수 있잖아요. 얘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요 D 값이 1이 나오기를 원하니까 가짜로 들어간 거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계속 헷갈려 했으면 좋은 거예요. 가짜를 줬지만 이거 진짜 같아 진짜 같아라고 헷갈리게 그요 G를 자꾸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오른쪽에 요 부분에 와서 이 함수의 모양이 가장 작을 때 그게 말하자면은 그이그 로스 함수가 로그 1-DGG가 그 최소값을 갖도록 이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 뭐죠? 페이퍼마다 막 달라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써도 되고 결국에는 목적 함수의 말하자면 커브를 위로 뒤집나 안 뒤집나 그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D GG를 요걸 최소화시켜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그 소위 제너레이터가 말하자면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은 요젠그 네트워크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되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 원하는 방향이 바로 요그 로스 함수에 말하자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헷갈리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를 보고도 진짜처럼 판단하도록 G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머신은 조금 수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죠? 걔는 미니맥스 문제를 푼다라고 보통 얘기를 멋있게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함수를 그대로 써주고요. 다 한꺼번에 붙여서 로그 dx 더하기 로그 1-dgg라고 써준 다음에 얘는 그 d는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맥시마이제이션 시키고 g는 미니마이즈시키는 방향으로 학습하면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걔는 미니맥스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 봐 제가 또 명확하게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세상에 미니맥스 문제를 어떻게 풀어? 미니멈이면 미니멈이지, 맥시멈이면 맥시멈이지. 결국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내려가거나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못 하거든요. 알고리즘적으로 결국에 이건 멋있게 표현하는 거고요. 한 번은 D를 풀고 한 번은 G를 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미니멈도 풀었다, 맥시멈도 풀었다.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하나는 D, 하나는 G를 말하자면 최적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공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을 살짝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 목적 함수가 말하자면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풀지는 않고요. 목적 함수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교차 경사하강 방법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은 G,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제너레이터 G를 가지고 랜덤한 넘버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하고 진짜 이미지를 D에다 넣어서 D를 한 번만 학습시켜요. 뭐 방법,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두세 번 시키기도 하는데 한두 번 시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학습이 끝니까 한두 번만 하는 거죠. 반복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두 번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은 안 됐겠죠. 그런 다음에 가짜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라는 그런 그 로스 함수로 바꿔치기 해서 이 그 제너레이터를 다시 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번은 D를 한 번은 G를 한 번은 D를 한 번은 G를 왔다 갔다 교대로 시켜요. 그게 바로 교차 경사 하강 방법입니다. 실제로 페이퍼에서 그 설명한 그러한 그 어떤 그 겐을 설명한 페이퍼에서 가져온 알고리즘 말하자면 흐름도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지금 말로 설명한 거를 여기서는 수식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그 가져온 그 이런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들이 뭐 여기저기 페이퍼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수식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위에서도 어센딩, 아래서도 어센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라디언트 어센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디센트가 아니라. 왜냐하면 둘 다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그 로스 함수를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네모칸은 네트워크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요거는 제너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부터 먼저 학습시킨다 그랬죠.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는 그냥 학습이 아니라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냥 가짜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요 함수를 그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어센딩 방향으로 그럼 이거는 뭐 이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그 과정을 그라디언트의 대상이 되는 로스 함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잖아요. 로그 D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D, G, G라고 돼 있고 X는 진짜 이미지, G가 뭐죠? 그 G, 그 Z는 사실은 랜덤 넘버죠. 랜덤 넘버가 G를 통해서 나온 거. 이거를 훈련자라고 여러 개 할 테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의 평균 내서 그라디언트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그 최적화 하려면은 어센딩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그대로 더해 주는 거예요. 이건요. 어센딩이라고 써 있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제너레이터를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랜덤 넘버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데 이때 로스 함수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들어온 요 G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라는 거고 그거를 최대화시키는 또는 최소화시키는 진짜 이미지일 경우에 그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DGG나 또는 로그 DGG를 어센딩 여기서는 어센딩 그러니까 이 페이퍼가 그렇게 그러니까 포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 그 진짜 이미지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코드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물론 수도 코드이긴 합니다. 수도 코드. 그리고 똑같은 앞에 그 알고리즘을 따르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센딩을 하고요. 여기 기호가 똑같죠.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는 디센딩을 해요. 마이너스 기호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수식은 아까 거랑 똑같구나라고 이제 딱 알 겁니다. 여기 루프를 보세요. 제일 바깥에 루프는 훈련 횟수고요. 에포크라 그러죠. 트레이닝 아이트레이션. 근데 그 안에서 K번만 그 소위 M계의 노이즈로 말하자면은 그 제너레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X도 그 M계의 진짜 자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고 이것의 그라디언트 값은 요 로그 D와 로그 1-DGG를 말하자면은 구해서 더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센딩, 맥시마이제이션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K번 끝나면은 요번엔 또 다른 그 랜덤 넘버로 그 가짜 자료를 만들어내고 가짜 자료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요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디센딩으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해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돼요. 신기하게. 그게 말하자면은 그 소위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너레이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입력이 랜덤한 벡터 숫자 100개 진짜 랜덤한 넘버 랜덤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든 걸 집어넣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최종 이미지의 컨볼루 그 이미지 크기에 말하자면은 점점점 컨볼루션에서 작아지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씁니다. 컨볼루션은 컨볼루션인데 전치된 컨볼루션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도 트랜스포즈드 컨브2D예요. 진짜 이름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쓰면은 되고요. 감별자는 그냥 컨볼루션 네이럴 네트워크예요. CNN. 그냥 CNN을 써가지고서 CNN은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랬죠. 컨볼루션 뭐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마지막엔 풀리 커넥티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넣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마지막에 얘는 감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는 하나죠. 그죠? 트루 아니면 폴스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요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GAN 트레이닝이 좀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도한 대로 동작하려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감별자를 너무 빨리 훈련시키거나 생성자만 너무 빨리 훈련시키면 이게 망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 정도만 되면 되고요. 왜냐하면 감별자가 훈련이 되면 너무 감별자가 그 훈련이 잘 되면 생성자는 그걸 따라서 훈련하는 건데 잘 안 돼요. 또는 생성자가 너무 훈련이 잘 되면 그 훈련이 잘 된 그 이미지만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지도 못하는 뭐 조금 애매한 이게 모드 컬랩스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 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걔는 그래서 아마 GPU를 반드시 써야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아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콜앱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그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이 네트워크가 좀 어떤 식으로 세팅돼야 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트를 하고요. 역시 그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늘 하던 걸 쓰는 게 좋으니까 지금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으로 여기서 지금 이게 구글 튜토리얼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제거든요. 그래서 DCGAN, Deep Convolutional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만든 GAN이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로 DCGAN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GAN은 그 소위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상징하는 용어고요. 그 앞에 붙은 조그만 그 문자 DC는 근데 그 생성자 그리고 그 감별자는 어떠한 형태의 말하자면 네트워크냐는 게 Deconvolution 네트워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CGA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오는 게 바로 학습되는 과정을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본 것뿐이고요. 자, 역시 이 코드를 한번 또 이거는 또 이렇게 escape 해야 되는군요.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Ctrl C 처음에 가져와서 컨트롤 V 하고 일단은 실행을 시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늘 하듯이 텐서플로우 가져오고 있고요. 자, 런타임 또 깜빡하고 안 했네요. 런 유형 GPU로 바꿔놓고요. 텐서플로우 가져오고요. 이거는 그 이미지 IO라는 건 별건 아니니까 그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쓰는 특별한 그 모듈이고요. 그 요런 그 콜앱에는 그 모든 모듈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그 느낌표를 치고 PIP install 그 이미지 IO 하면은 이미지 IO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어디?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요 머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에서 거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에 실행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플로팅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numpy 필요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당연히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이번에 레이어즈만 가져왔고요. 시간 카운트 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타임 모듈도 가져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숫자를 훈련시킬 거니까 그 숫자를 가져와야 돼요. 그죠? 훈련 대상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똑같이 출시. 뭐 똑같은 내용을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는 익숙한 그러한 그 코드일 겁니다. 지금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의 데이터셋 안에 우리가 아까는 그 소위 이걸 가져올 때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레이어도 가져오고 여기서 데이터셋도 가져왔잖아요. 그죠? 데이터셋이라는 썸 모듈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데이터셋으로 가져와 이렇게 일일이 다 써주고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mnist를 찾아내면 mnist에 로드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왼쪽에. 아까 보니까 이 괄호에다가 하나는 트레이닝, 하나는 테스트인데 테스트에는 밑줄 걸어놨죠. 얘는 안 가져오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져와도 저 아무 상관없어. 나 버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 언더스코어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니까. 왜냐? 훈련 자료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서 트레이닝 자료와 뭐 비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훈련 자료만 가지고 이 훈련 자료하고 똑같이 생긴 숫자들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트레이닝 이미지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이닝 이미지를 요걸 좀 확대할까요? 트레이닝 이미지의 모양 바꾸고요. 왜 이걸 바꾸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마지막에 한 디멘전 더 넓히는 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채널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넓힌 거고요. 1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줬고 뭐아 요번에는 또 요거는 뭐그 네트워크의 만약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0과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징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요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징 하기도 합니다. 무슨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유지하면서 노멀라이징 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127 빼고 그러니까 255의 반으로 빼주고 255의 반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6만 개. 6만 개를 한꺼번에 버퍼에 넣겠다는 거고 배치 사이즈는 256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 한번 볼까요? 트레인 데이터셋 요거는 배치 슬라이스 셔플 배치 배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배치 단위로 잘라서 말하자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거는 그또 이제 새로운 그 입력 방식인데요. 이런 방법도 써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빼놓고 스킵하는 게 많은데 이 원래 가져올 때는 요 트레인 이미지하고 트레인 라벨은 numpy의 어레이예요. numpy에서 쓰는 그 배열 타입이고요. 사실은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두 가지 다 허용해요. numpy 어레이도 받아들이고 그 텐서플로우에서 쓰는 텐서 형태가 있는데 그 텐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그 모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인 이미지를 그 버퍼 사이즈와 배치 사이즈에 맞게 그런 그 디멘전을 맞춰서 이렇게 재정리해주는 그러한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로 그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가 또 잘못됐을까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안 돌리고 요거를 바꿔치겠죠?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겠죠. 다시 한번 들으면 될 겁니다. 자, 지금 다시 그 로딩 한 거고요. 데이터셋, 그리고 여기에 그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거고, 요거 배치 사이즈와 말하자면은 그 버퍼 사이즈 맞춰서 한 거예요.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때. 자, 이제 함수를 쓰는데, 이거는 코딩이 이제 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복잡해지네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아세요. 함수를 만들어야 define 그러니까 파이썬의 함수 function 만드는 거그
방식이 이겁니다. def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세마이 그러니까 콜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return 해주는 거 요거만 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모델을 만들어서 return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모델 만드는 거는 그 네트워크를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TensorFlow, Keras의 sequential로 만들고 아까 그 했던 CNN처럼 이렇게 모델 add, 모델 add해서 지금 그 소위 그러니까 소위 입력부터 출력 단까지 레이어를 하나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는 댄스를 이거는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우리가 제너레이터 모델 그 앞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말하자면은 그 벡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벡터를 가지고서 다시 그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댄스 레이어, fully connected 하나 필요해요. 여기서 이걸 쓰네요. fully connected 레이어 댄스를 넣는데 7 곱하기 7 곱하기 256. 왜냐하면은 7x7x 256 짜리 말하자면은 그 소위 뭐지 컨볼루션 된 결과 모양으로 만들어줄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플래트닝 하면 요거는 크기겠죠. 그래서 요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바이어스 텀을 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써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정해져 있고 논리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거는 그 경험적으로 또 찾아내는데 바이어스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이어스 빼고 하는 거고요. 입력은 지금 100 콤마 썼다는 얘기는 입력 벡터는 랜덤 벡터인데 100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에요. 조금 스피드업 시키는 거예요. 이 그 네트워크 학습을. 그리고 리키렐루. 여기에다가 리키렐루를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따로 적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왜냐면 요거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여기 넣어서 액티베이션 렐루 써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렐루를 나중에 아, 여기는 리키렐루 썼네요. 렐루 중에서도 렐루의 조금 변형된 버전, 좀 그 네거티브 기울기가 조금 살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댄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키가 그러니까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양 바꾸는 거고요. 예, 7 곱하기 7 곱하기 256을 7x7x256 그러니까 이미지의 모양 크기가 7x7인데 256 depth를 갖는 그 채널 구성된 걸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assert. 여러분 아마 코딩하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어, 요 사이즈 맞는지 확인하는 assert. 근데 그러니까 우리 코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워도 될 거예요. 그냥 그 확인하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conv2d transpose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convolution2d에 뒤집혀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메터는 똑같이 들어가요. 즉 그 채널 수는 몇 개 쓸 거냐? 128개. 그리고 필터의 크기는 뭐냐? 5x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된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7x7짜리가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그 바깥으로 오는데 여기에 아까는 써본 적 없는 패딩이라는 옵션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패딩 equal same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출력되는 이미지의 그 width하고 height가 똑같게 입력과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은 몇 개를 패딩해야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계산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padding same 쓰면 되고요. 여기선 bias 계속 안 쓰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bias는. 그리고 assert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지워버릴게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nv2d transpose 다음에도 batchNorm과 RickyLello를 여기 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convolution network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 지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놔둘게요. 그리고 요거 어설트는 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어설트는 자 여기 보세요. 컨볼루션 두 번 썼네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댄스 하나 컨볼루션 두 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x5짜리 처음에는 128 채널짜리 여기서는 56 채널짜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 컨볼루션 하나 더 세 개 썼네요.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 아, 이거는, 그, 뭐, 이거 당연하겠죠? 아, 1, 1.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요. 1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 그, 컨볼루션 된 결과가, 그니까, 채널이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뭐죠? 그레이스케일, 그, 이미지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뎁스를 1로 해서, 5x5짜리 3번 썼네요. 3번. 아, 그리고 여기서. 아, 요거는 또 설명이 돼야 되네.
스트라이드를 처음에는 11을 썼다는 얘기는 그냥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 거고요. 스트라이드 22를 썼다는 얘기는요. 두 배로 증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트라이드를 여러분들 주게 되면은요. 컨볼루션에서는 반으로 무조건 사이즈가 줄어요. 그런데 트랜스포즈 된 거는 뒤집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사이즈가 원래 7x7이었던 게 여기서는 뭐 7x7으로 나왔다가 두 배로 누르면 14x14, 14x14가 두 배 되면 어떻게 되죠? 28x28. 딱 맞네요. 28x28짜리 이미지를 만드네요.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 제너레이터를 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제너레이터를 그 가짜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거지만 그냥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를 일단 실행시켜야 되고요. 제너레이터를. 그리고 요 코드에서 we 자, 이거 실행시켜 놓고서 한번 볼게요. 설명을 이미지가 나오는 동안 제너레이터에서 make generator 모델 조금 전에 봤던 그 컨볼루션 레이어 세 개로 만든 트랜스포즈 된 걸 그거를 실행시킨 거고요. 텐서플로우 안에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노말이라는 그 sum 모듈은 노말 디스트리뷰션 정상 분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사이즈만 주면은요. 어떠한 랜덤 노말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알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죠? 그런 랜덤 넘버를 만들어요. 몇 개? 요런 크기로 1 by 100. 그러니까 100개 만드는 거예요. 100개. 그런데 1 by 100 요런 사이즈로 하는 걸 노이즈라고 하고요. 이 노이즈를 누구한테 집어넣어요? 지금 아까 만든 네트워크에다가 훈련시킨 적도 없어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써 있네요. 그 트레이닝 펄스라는 걸 줬는데 얘가 그걸 입력을 받나요? 지금? 아, 제너레이터니까 모델이니까 당연히 봤죠. 네, 네. 모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트레이닝 그 시켜라 말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펄스를 주고서 했던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100개의 노이즈가 들어가서 28x28x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미지가 뭐예요? 노이즈예요. 당연히 노이즈가 들어가서 노이즈랑 곱해지고 더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당연히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와요,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제 학습을 시키면 달라지겠죠?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C 한번 또 이제 그 코딩을 해봅시다. 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아까처럼 그 시퀀셜로 써요. 그런데 그 모델 애드를 할 때 얘는 그 감별자니까 컨볼루션 몇 개 쓰나요? 두 개 쓰고 그 댄스 하나 쓰네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컨볼루션 2D 64 채널짜리 쓰고 뭐 5x5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2&2로 그러니까 팍팍 줄여 나가네요. 그죠? 둘둘로. 그리고 패딩 세임으로 하고 입력은 28x28x 우리가 그 엠리스트 데이터 이미지의 모양이 이래요. 그리고 리키렐루를 쓰고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드롭아웃은 별게 아니라 한 0.3% 정도의 네트워크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소위 뭐죠? 가중치 값의 개수 중에 한 30%는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몰라도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배워보진 않았으니까 정규화라 그래서 과적합 방지하기 위한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요 컴브 2D 한 번 더 하고 플랫해서 댄스 마지막에 출력단의 그 하나인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또 이제 훈련을 시켜야 그러니까 만들어서 훈련에 써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지금 그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함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만들어서 즉 make discriminator 모델에서 discriminator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그 이 노이즈로 꽉 찬 28x28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고 판단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맞아도 이상하고 틀려도 이상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 훈련시킨 적도 없어요. discriminator도 그죠?
근데 입력이 들어가서 숫자 하나 나오는 거,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 하나가 나오네요. 근데 랜덤한 넘버 28 by 28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0.00417541 뭐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훈련시키기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 손실함수를 일단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는 거대로 뭐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요 예제를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직접 말하자면은 갖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놨네요. 그냥 텐서플로우 케라스의 로시스라는 썸 모듈에 몽땅 들어있어요. 다양한 뭐 민스퀘어 에러,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여기서는 우리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만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런 값으로 그리고 직접 그 로짓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액티베이션 함수를 안 썼어요. 왜 그랬는지 뭐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스킵할게요. 디테일하게 안 하고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에 적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로짓 값으로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지 않은 값을 로짓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냥 로짓 값 바로 그냥 하자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요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와 제너레이터 로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한번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그 입력값과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로스는요. 하나는 진짜 리얼 아웃풋이고요. 오른쪽 개는 아니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그두 개의 값을 비교하잖아요. 그 진짜 말하자면 뭐죠? 리얼 아웃풋과 페이크 아웃풋 말하자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를 넣었을 때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결과값, 이거는 가짜를 넣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결과값인데 앞에서 우리가 그 봤던 그두 개의 항, 그 d 오브 x 그게 리얼 로스고요. 그리고 그 로그 1 마이너스 dg 오브 g 뭐 이렇게 썼던 거 있죠? 두 번째 텀 그게 요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텐서플로우 원스 라이크 리얼 아웃풋 진짜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진짜 아웃풋과 똑같은 크기의 일로 된 숫자 값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일로 해도 되는데 텐서 모양을 말하자면 잘 맞춰주기 위해서 1이 들어 1과 비교하는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누구를 리얼 아웃풋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가짜 아웃풋하고 제로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는 제로여야 되고 진짜는 1이어야 된다는 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요거는 그 어떻게 표현하냐는 뭐그 코딩하기 마음대로예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만 맞으면 되고요. 요번에는 제너레이터 로스도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함수로 이거를 제가 플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 같죠? 그리고 요번엔 제너레이터 로스는 가짜 입력만 들어가죠. 그런데 가짜 입력이 진짜처럼 인식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에 TensorFlow once like fake output. 뭐, 요 의미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 참 힘든데, 가짜 output하고 똑같은 크기의 말하자면은 텐서 만들어서 걔가 1로 되어 있고, 그것과 얘를 비교하는 그런 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말하자면 활용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옵티마이저도 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같이 쓰네요. 근데 따로 쓰는 게 왜냐하면 로스 함수가 다르니까 그 로스 함수마다 사용할 그 옵티마이저를 다른 거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똑같은 거 쓰네요, 둘 다. 이렇게 비교하면 아담 쓰네요, 아담. 우리 그 옵티마이저스 썸 모듈에 아담이라는 걸 쓰는데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하니까 0.0001이라는
사실 디폴트 값일 거예요. 아마 이게 0.0001이. 근데 그냥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저장. 이거는 뭐 그냥 그림 그릴 때 쓰려고요. 그 저장했다가 다시 말하면 프린트할 그 말하자면 뭐죠? 파일로 다시 읽어서 만들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꼭 우리 그 최적화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 폴더 안에다가 말하자면은 그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저장하고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그 말하자면 그 소위 멈추기 전까지 최대로 잘 훈련된 거 그거를 활용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체크포인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항상 저장을 해놓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그동안 죽어라 며칠 동안 학습시켜 놓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안전장치로 써놓은 거고요.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옵티마이저를 다 저장하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요거는 그 학습된 그런 그 네트워크이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라.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훈련하기에 돌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여기 몇 가지 파라미터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훈련에 앞서 좀 길죠? 그 gain 같은 경우는 훈련 코딩이 epoch 50번 할 거고 50번 반복, noise dimension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터에 들어갈 노이즈가 100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number of example to generator. 그 제너레이터에서는 그 말하자면 그 소위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일일이 한 16개씩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 하자는 얘기예요. 제너레이터도. 그러니까 100개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랜덤 넘버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드로 만들어 놓네요. 그죠? 노이즈 디멘전이 100이고 Number of example to generate 16 by 100으로 말하자면 그 16개 세트로 해가지고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약간 사실은 고급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토 그래드 기능, 그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여기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자동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가능한 이유는 백프로피게이션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백프로피게이션을 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냥 fit이라는 함수만 써도 알아서 다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너레이터에다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함수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etf.function을 train step이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 방법을 써요. tf.gradient tape 그리고 as gen tape 그리고 또 tf gradient tape as discrim tape 이뭐 조금 뭐 생소하고 낯선 그 코딩 방식이긴 해요. 가장 요 부분만까지 이해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그 텐서플로우를 써서 어떤 모양의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도 우리가 학습시킬 때 말하자면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이그 그라디언트 타입이라는 거를 선언해 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 함수 여기 위드라는 요 뭐죠? 코딩 스코프죠.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는 얘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쓰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너레이터를 써서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가짜 이미지 만들고. 그런데 여기 트레이닝을 true라고 해야지만 그 부분이 이제 그 그라디언트 계산을 그때그때마다 다 해놓겠죠. 제너레이터에서 필요한 그 소위 미분값까지 다 계산해 놔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리얼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가짜 아웃풋도 만들고 이건 진짜 이미지 넣었을 때 이건 가짜 이미지 넣었을 때죠. 그리고 제너레이터 로스를 통해서 이 페이크 가짜게 제너레이터로 쓰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는 진짜 가짜를 다 집어넣어서 로스를 만들고 그 말하자면은 그 여기에 정의해놓은 젠 테이프와 디스크 테이프 뭐 여러분들 기억 아직은 못해도 상관없는데 아 저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나중에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보다시피 요걸 그 인덴테이션을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generation type.gradient 요 함수를 쓰면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냐면 그이 얘가 말하자면은 그거예요. 그 분모 우리가 데리버티브 미분 구할 때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얘가 파셜 D 분모고 얘가 파셜 D 말하자면은 그 분자예요. 그래서 트레이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갖고 있는 모든 훈련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해줘요. 간단하죠? 그냥 여기서 구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우리가 원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자 분모치를 주고 모든 분모에 대해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요? 이거를 옵티마이저에다가 apply gradient라는 요 함수를 쓰면은 여기서 구한 그라디언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너레이터와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말하자면 그 그라디언트 값과 요 변수 값을 주면은 알아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뭐점 fit 하면은 이게 몽땅 다 되긴 돼요. 그런데 그 gen은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뿐입니다. gen은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이 조금 코딩에 있어서의 조금 부담돼요.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사용하고 싶은 응용 코딩에서 그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복습하고서 하면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훈련 단계 들어가네요. 여기서 훈련조차도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train 데이터셋 epoch 주게 되어 있고 epoch 말하자면 반복하는 만큼 하는 건데 이거는 뭐그 루틴하게 쓰죠. 보통 그 range epoch 하면은 0, 1, 2, 3, 4 숫자 요 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 반복이 가능하고요. 요건 시간 한번 재보려고 starting time과 여기 마지막에 어디 뭐 starting time과 ending time을 또 재나요? start는 time, 딴딴딴딴 어디다가 쓰나? 여기다가 time.time 아, 여기 아, 여기서 재는군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 빼기 start 그러니까 얼마 시간 걸렸는지 에포크당 얼마 시간 걸렸는지 이거 카운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배치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뽑아져 나오고요. 요거는요. 그런 다음에 트레인 스텝. 아까 우리가 훈련 여기 만들어 놓은 요거 그레디언트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그 훈련 한번할 때, 그러니까 두 번, 한번할때 제너레이터 한 번, 디스크리미네이터 한번 따로따로 한꺼번에 해치우잖아요. 얘는요. 그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미지 배치를 넣어서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매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려고 이미지를 그냥 출력해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일정한 그 횟수마다 모듈러 값을 써서 아예 저장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체크포인트 그 뭐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훈련된 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진짜는 요거 하나죠. 트레인 스텝 하나.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을 마지막에 출력해주는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세이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걸 써서 훈련 한번 해볼까요? 보면 아, 또 하나 있네. 이미지 생성 및 저장까지 있네요. 요거는 그냥 살펴보지는 않고요. 요거는 코드를 넣어놓기만 할게요. 이미지를 그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아, 이거 4x4인가요? 5x5인가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착착착 보이거든요. 아, 4x4네요. 그 서플롯 16개를 그 보여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16개냐면은 우리가 배치로 이미지를 16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16개씩. 요거는 그냥 이미지 보여지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다. 그 그래픽은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훈련을 해볼까요? 요거네요. 이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컨트롤 V, 엔터 한번 쳐볼게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에포크만큼 지금 아까 에포크 50번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여기 위에 뭐라고 썼죠? 디폴트를 50번 써놨네요. 그죠? 50번 하라고 해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 15번인가 할 때마다
또는 한번할때마다지금보여주나그런것같아요그죠지금요이미지가한번반복해서말하자면은그이미지가어느정도말하면제너레이션되는것이좋아지는지를지금보여주고있는겁니다보세요처음에는뭐그냥말그대로정크만나오죠그어떤그네트워크스트럭처모양같고그냥그죠에포크2에포크3세번째부터모양이생성되네요그죠이건이렇게오래안걸리니까한번할때마다한13초걸리니까한몇분안걸려도끝날것같으니까한번이걸좀보고있을까요그리고요거마지막에있는거는그냥그이미지를그 GIF 애니메이션으로만들어주는코드인데뭐그걸사용하시면은이렇게만들수도있으니까만들어서나중에쓰고요요거한번보도록합시다그냥잠깐만그냥숫자에있음직한다양한그런형태를만들어내네요16개를그죠한50번아계산하면됩니까 14초가한에포크가15초걸리니까네에포크1분당네번에포크1분당네번50에포크면은아유이거몇십분걸리겠구나 기다리면안되겠다그냥놔두고다른거하다가요옆에서이렇게되는것만보기만해야겠네요그죠시간너무많이걸려서안되겠어요그래서여기애니메이션으로나온게거의똑같은거예요요런식의말하자면은그15번에포크때마다저장해서지금디스플레이한거거든요점점점점좋아진다라는거를보시면됩니다요거는옆에다가이렇게그냥돌아가게놔두고요우리그리고이제논문한번리뷰좀해볼까요자이렇게돌아가면이게를쓴그응용은많지는않더라고요한두개정도보내주셨어요그임종세교수님께서그래서그걸한번보도록합시다여기옆에다가이렇게지금전체화면으로보여지는거맞죠네잘보입니다네자헷갈릴까봐자얘가왼쪽에서지금돌아가고있는거그냥놔두고요그리고그게를쓴그러한그논문을한번그종류전달받은것중에서한번어떻게썼는지한번살펴봅시다좀자세하게살펴보기는좀힘들더라고요여기보통게를그직접적인응용보다는간접적인그런용도로많이쓰이더라고요이런데서는한번봅시다어쨌든색깔바꾸고요제가요런논문이있어요 A New Ensemble Machine Learning Framework for Searching Sweet Spot in Shale Reservoir 스윗 스팟이뭐죠혹시알아요뭐좋은뭐곳인것같은데 정확하게나는그말하자면드릴링하고관련된거잘몰라서그러니까쉐일레저보에뭐잘파면좋은곳인것같은데파잘나올것같은곳을말하는게아닐까싶은데여기서는앙상블머신러닝이라고썼잖아요보통우리가앙상블이라고하면은여러가지방법을써서그거에평균된결과로최종결과도출하는거이런거를앙상블이라고해요그런데여기서는사실은그뉴럴네트워크의게를쓰기는쓰는데그거를판단하는데쓰는건아니고요이렇게보니까여기서는그소위 generative adversarial is implemented to augment training data set 데이터가부족했나봐요그래서데이터를좀더만드는데생성해서그데이터로훈련시킬데이터를만드는데 gen 을썼대요여기서는요그리고실제로판단하는데는이 gen 을쓴게아니라어떤데이터를가지고판단하는여기서말하는 sweet spot 을찾는데는 gen 을쓴건아니에요근데 gen 을그쓴거는데이터를만드는데그걸가지고뭐냐앙상블머신러닝방법이라고했는데여기보니까이런거썼네요그라디언트부스트들을쓴거예요 XG 부스트라는방법이있고요그 extreme gradient boost 의약자예요그리고 cat boost 뭐 light GBM 뭐 GBTD 심지어는그 SVM
썼다는 얘기인가? Compared with SVD, these robots.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SVM을 썼다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소위 그 이런 그 부스트 방법이라고 쓰는 건 다 그 랜덤 포리스트의 일종이에요. 랜덤 포리스트의 그 소위 뭐 디시전 트리 방법이죠. 디시전 트리 방법에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말하자면은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거는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하는 데 쓰는 거죠. 여기선 스윗 스팟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방법을 쓰다 보면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보팅을 해가지고서 누가 더 많은 보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도달하는데 그거를 앙상블이라고 불러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뭐랄까 아주 제너럴한 굉장히 많은 그 머신러닝 방법을 조합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GAN 같은 것만 우린 관심 갖고 볼게요. GAN은 그때 사용한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GAN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 알고리즘 설명들은 이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설명하고 있어요. 디시전 트리. 근데 이건 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것 같은데 랜덤 포리스트 방법을 쓴 디시전 트리가 가장 말하자면은 그 소위 그 클래시컬한 컨벤셔널한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버피팅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굉장히 쉬워요. 적용하기도 쉽고 잘 맞고 그래서 많이 써요.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GAN이 여기 나와요. 근데 GAN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이걸 다 살펴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놨더라고요. 조금 그냥 너무 뻔한 GAN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썼다. 그리고 디스크리미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그것까지도 쓰긴 썼어요. GAN 우리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이거 왼쪽에 한번 보세요. 30번 돌았는데 숫자가 이제 글자가 보이긴 시작하네요. 그죠? 잘 나오네요. 자, 50번까지 가봅시다, 그냥. 그 GAN에 변형된 게 있어요. Conditional GAN이라고 CGAN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그 구조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는 안 배웠어요. 근데 CGAN은 뭐냐면 여기서 GAN을 하면은요, 무조건 아무거나 만들어요. 랜덤 넘버를 넣으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조절하면요, 1 만들어, 2 만들어, 3 만들어 이렇게 컨디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이렇게 컨디션 주고서 훈련시키면 돼요. 그것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아 근데 여기 컨디셔널 겐에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 조금 나오긴 나와요. 요 컨디셔널 겐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얘가 제너레이터예요. 얘가 여기서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얘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는 입력을 보세요. 입력 피처가 그 13개가 들어가죠. 13개의 파라메타 값이 어떻게 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어쨌든 레저버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13개의 파라메타 값을 사용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 13개를 만들어요. 여기 보니까 제너레이터로. 근데 latent 그 variable dimension 6이는 랜덤 넘버 6개를 넣어서 컨디션까지 넣어서 FB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BL은 여기 써 있네요. 그 fully connected 우리가 잘 아는 그죠? fully connected 더하기 batch normalization 제가 아까 얘기했죠. fully connected 레이어 다음에 batch normalization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건 스피드업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키렐로. 그죠? 리키렐로를 써서 그게 FBL 요거.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레이어 하나 썼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 하나 더 썼네요. 두 개? 세 개?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그 노드를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를 넣어서 쭉 썼던 거고요. 아이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그다음 T는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Hyperbolic tangent activation. Hyperbolic tangent activation을 쓰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값의 종류가 그런 그 0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생성돼야 된다. 그러면 그걸 써요. 그리고 출력단이 13개.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모양이 13개 벡터예요. 그래서 13개 벡터 만든 거예요.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솔직히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진짜 이거.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더 썼고요. TCGAN이라는 건데 이건 저도 처음 들어요. 이거 어디서 구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겐과 패겐을 합쳐서 뭘 했다는데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변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건 입력과 출력 개수만 보면은 대충 뭘 했다는 게다 나와요. 지금 보세요. CTGen의 제너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얘는 CTGen에서 제너레이터는 입력이 132개의 랜덤 벡터가 들어가서 출력단이 136개가 나왔고요. 근데 아까는 13개인데 왜 136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팩 사이즈 10. 이게 조금 달라서 저도 좀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1400 요게 그 10개를 한꺼번에 쓰는 것 같아요. 1360개를 말하자면 한꺼번에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초록색으로 들어간 게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컨디션을 아마 컨디션을 몇개 넣는다고 그걸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그 요거 뭐죠? 그 네트워크에 말하자면은 그 모양은 계속 풀리 커넥티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리키렐로 썼고요. FBL, FBL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이렇게 그거를 더하고 뭐냐면 카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스킵 커넥션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바로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아 그게 결국엔 제너레이터를 써서 데이터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소위 그 그래디언트 부스트 방법으로 소위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썼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장황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써놔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걸 다 분석하기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또 MLP라는 걸 쓰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앙상블을 한것 같아요. 그 뉴럴 네트워크로 말하자면은 여러 개의 결과값을 가지고 마지막 결과값 도달하는 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요 히든 레이어를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을 컴바인해서 써서 여기 보면은 그 결국엔 진짜는 XGBoost, CatBoost 뭐 등등등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죠. 어저께 그 클래시컬한 그러한 머신러닝 방법을 다쓴 거예요. SVM 썼네요. SVM, LightGBM, CatBoost, XGBoost라는 요네 가지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그 스위스바 찾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것을 컴바인해고 그것을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로 판단 한번 해본 겁니다. 어디가 좋은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꼭 좋지는 않더라라고 그 결론은 좀 약간 좀 시시했어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결론 아무튼가. 어딘가 있었던 아 이게 다른 페이퍼든가 그냥 요 페이퍼는 그 정도라고 우리가 분석해서 말하자면 지금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겐이 있었는데 지금 왼쪽에 숫자가 벌써 수렴이 됐는지 거의 변화하지를 않네요. 그죠? 어쨌든 요런 정도의 숫자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정확하게 그 숫자 모양을 다 만들진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고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이상한 것도 만들죠. 숫자 같지도 않은. 그렇지만 얼핏 보면 숫자 쓴것 같은 거 그런 거를 흉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겐 논문 이것도 보세요. 제목이 딥러닝이고 레저버 프로덕션 포캐스트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여기서는 뭘 썼는지 한번 봅시다. 또 제가 다 완벽하게 꿰찰지를 못해서 여기는 coupled gen을 썼고요. co-gen, coupled gen. 굉장히 그 변형된 형태가 많아요. 여기서는 coupled gen이라는 걸 썼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joint distribution multinomial high input include reservoir static property, injection rate, forecasting time, while output, reservoir dynamic state. 아, 여기서는, 요거는요, 조금 그 애매하긴 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 걘 아닐 수도 있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개인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근데 뭐냐면은 그 파라메타를 집어넣고 어떤 그 소위 레저보의 그 압력하고 플로이드 세츄레이션 2차원 맵을 그리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그게 생성하는 모양을 생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랜덤 넘버가 들어가지 않고 얘는 그 진짜 여러 가지 그 피지컬리 의미 있는 게 들어가거든요. 레저보어 스테릭 프로퍼티, 퍼미어빌리티랑 인젝션 레이트랑 그리고 포캐스트 타임 이런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일종의 컨디셔널 겐을 쓴것 같아요. 일종의 컨디셔널 겐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파라메터 값을 넣고 말하자면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그 스트럭처를 쓰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겐이에요. 얘는 제너레이터 모델을 요구를 했고요. 제너레이터 모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진 않죠. 이걸 보통 그 우리도 배운 적은 없어요, 지금요. 저는 그 설명을 드리려면 유넷이라 그러는데, 보통 컨볼루션을 만든 그 소위 제너레이터는 랜덤 넘버가 들어가서 어떤 이미지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많이 쓰는데,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걔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유넷을 쓴그 소위 뭐라 그랬다 제너레이터를 만든 뭐라 그래야 되나 걔는 아니에요. 애드버세리얼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개의 2차원 파라메타를 집어넣어서 요두 가지를 따로따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는 뭐 프레저, 하나는 뭐죠? 아까 퍼미어빌리티 맵하고 하나는 프레저 맵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걘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걘으로 여기서는 붙인 것 같은데, 이건 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미지 피팅이에요. 이미지 피팅 일종의 제가 보기엔 픽셀 투 픽셀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다 썼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졌다가 커졌다는 걸 의미할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둘다 쓰기는 쓰는데, 여기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트루 펄스라기보다는 얘랑 같은지 틀린지를 자꾸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저도 솔직히 약간 이건 자신이 없어요. 이게 논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진짜 이게 걔네 범주에 속하는 건지는 저도 확신은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제너레이터라는 만든 네트워크와 디스크는 두 개를 같이 학습시키는 건 맞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때 쓰는 거죠.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자료를 만들 때, 그리고 좀 신뢰 있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 자료를 만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7, 여기 1이라는 게 들어가면 1, 이렇게 말하자면 훈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실은 그거는 틀린 거 아닙니다. 보통 그 어그멘테이션 목적으로 겐을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위 훈련시킬 자료가 너무 부족할 때 훈련시킬 자료를 만드는데, 요런 그그 대신 뭐 샘플 자료가 몇개 있어야겠죠. 그걸 가지고 얘랑 비슷한 훈련 자료를 만들어 줘할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그 아키텍처로 그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그림에 설명이 조금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있네요. 얘가 워터 세츄레이션. 그런데 위에 게첫 번째 요거 요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한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겐으로 받는 거. 우리가 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네요. 그죠? 그리고 요게 시간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제일 마지막 게 디퍼런스니까 요 밑에 거 보니까 별 차이가 많이 안 나타나네, 그죠? 요런 차이만 보면은
시간대별 saturation을 괜히 그런대로 잘 만드네요. 그죠? 괜히 이렇게 좋은 그 이미지를 water saturation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똑같은 건데 프레저 맵이네요. 똑같이. 얘가 겐이고요. 그죠? 겐으로 만든 프레저 맵. 이것만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구조만 보면요.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논문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번 이것 좀 살펴보면 좋아요. 겐에 관련된 논문은 많지 않았는지 요것까지만 제가 전달받았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CPU 타임 다 끝났네요. 그죠? 다 끝났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정도까지 결과가 얻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션은 이제 RNN에 들어갈 텐데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래서 지금 3시 반인데 3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잠깐만 쉴게요. 네. 그 쉬는 동안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질문 있으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컴퓨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세션은 잘못됐네요. 이거 한 번에 돌아가는 방법이 됐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그 네트워크는 RNN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 RNN은 뭐의 약자냐면요, 그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예요. recurrent,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한다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러요. 순환신경망. 아, 지금 제가 슬라이드쇼를 안 해놨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게요. 지금 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이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다음 이미지 또는 다음 시간 타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하나만 있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공이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한 거를 가르쳐주면 다음 타임이 뭐가 될지가 너무 쉽게 예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차적인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벡터 형식으로 공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그런 그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순차적인 데이터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또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응용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거죠. 우리가 그 말을 인식할 때 당연히 말을 인식하려면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애매할지라도 분석이 너무 간단하게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발음을 정확히 해설하기보다도 말하다 보면 대충 알겠는 거예요. 앞에 그 맥락까지 다 파악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sequential data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sequential data로 들어오는 그 소리 파형을 가지고 시퀀스로 주어지는 단어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아까 GAN에서 generator 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했는데 사실은 음악 음표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음표를 집어넣고 훈련시키면은 그 해당하는 장르의 음악의 음표들의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Sentiment Classification 보통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의 배열을 보고서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평인데 별을 하나 준 건지 둘을 준 건지 세 개를 준 건지 뭐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sequence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DNA 시퀀스는 당연히 말 그대로 DNA 시퀀스잖아요. 그 시퀀스로 우리가 분석해서 알아내는데 도움 많이 되고요. 머신 툴, 기계 번역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이 어떤 특정한 나라 언어의 특정한 언어 나라의 언어를 번역할 때 그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번역이 되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비디오 액티브 레코그니션이라는 분야도 있는데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 조금 전에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분석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분석하면은 그 소위 클립이, 그 연속된 프레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 그래서 이 그 문장 중에서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 또는 이름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그 응용도 결국엔 시퀀셜 데이터를 가지고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하자면 검색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럼 시퀀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변 길이가 시퀀스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퀀스로 들어올 때 시퀀스로의 순차적인 자료의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문장이 한 문장의 단어 길이가 개수가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변적인 그러한 길이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매니지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되어야 되고요.
장기적인 의존성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I grow up in France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다가 I speak fluent French. 당연히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찾는 문제, 뭐 너무 쉬운 그 응용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프랑스에서 자라나서 불어를 잘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불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은 이 앞에 문장에 프랑스에서 자라났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만 얘가 판단이 딱 되죠. 예측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이라는 거는 시퀀스의 순서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은 그 포함해서 그 해석이 돼야 된다. 오더도 순서 정보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I Google at work과 I work at Google 똑같은 단어로 네 개 단어로 만들었는데 문장의 뜻이 달라요. 나는 구글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일할 때 구글링, 그러니까 검색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서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여야 돼요. 그리고 시퀀스 매개 변수 공유, 가중치 공유라고 하는 건데 현재와 과거 정보 모두 담으려면은 사실은 그 가중치 안에 맞으면 과거 정보와 그것이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담으려면 얘가 공유되어야 돼요. 공유. 그러니까 시퀀스 위치에 상관없이 말하자면은 그 정보 공유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on Monday it was snowing 하고 it was snowing on Monday. 사실은 이거는 단어는 다르지만 단어의 조합은 다르지만 똑같은 그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소위 이 정보가 하나의 말하자면은 파라메터로 다 정돈이 된다. 그러니까 파라메터 덩어리로 그러면은 그 틀린 점과 다 같은 점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겐이나 무슨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RNN이라는 건. 그리고 RNN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간단하게 생겨서 이게 뭘까 이상하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RNN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또 여기 많이 여러 번 활용돼요.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RNN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네트워크 있다고 생각해보면 왜? 그러니까 시퀀셜 모델을 써가지고서 모델 하나 만들었는데 걔가 RNN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그거를 수도 코드로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라는 이런 어레이가 있고 이 입력으로 쓸 단어 집이요. 이렇게 I love recurrent neural 이런 단어들이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단어가 들어갈 거고 그 단어가 My RNN, RNN 네트워크에 들어갈 거고 이 RNN 네트워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그 새로운 입력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때 히든 스테이트, 요 히든 스테이트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전의 타임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출력값이 다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측값과 함께 히든 스테이트를 또 출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해요. 다시 돌아오고요. 그걸 여러 번 하고 서서 마지막에 말하자면 예측할 때는 얘가 결과값을 토해내는 이런 형식인데 조금 뭐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처음에 RNN을 이해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걸 근데 그 이유가 너무 그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려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RNN을 이해가 잘 힘든 이유는 그래서 RNN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펼쳐놓고 봐야 돼요. 펼쳐놓고.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원래 보통 RNN을 그릴 땐 이런 식으로 그려요. 맞아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고 얘가 히든,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라고 그러지만 사실 히든 레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똑같이 써요. 전혀 컨볼루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히든 레이어가 있고 출력층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쭉 나가고 마는 게 아니라 처음 입력이 들어왔을 때 히든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출력으로 출력하고 그런데 두 번째 말하자면은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그러니까 x sub t라고 썼잖아요. 두 번째 입력은 이전의 히든 레이어에서의 계산값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히든 레이어를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출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펼쳐 놓으면 오른쪽 같은 그림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어라고,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RNN의 목적 자체가 원래 언어, 그 랭귀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건데, 언어가 첫 번째 말하자면은 그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가 이렇게 그 소위 그 히든 레이어에 어떤 값을 갖고 그 히든 레이어에서 값이 계산돼서 또 출력 레이어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들어오면 어떠하냐면 두 번째 단어는 그냥 히든 레이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첫 번째 단어에서 계산된 히든 레이어의 값을 여기에 전달해서 걔랑 같이 그 합동해 가지고 히든 레이어 값을 다시 계산해요. 그리고 출력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계산하고 또 출력하고 그게 뭐예요? 즉 히든 레이어 여기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이 계속 바뀌는데 히든 레이어는 계속 바뀐다기보단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되고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정보와 이전 정보를 합쳐가면서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이 RNN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컨셉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또 활용하기 쉬운데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RNN은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출력하는 근데 실제로 이게 노드가 아니라 그 벡터예요. 벡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보통 입력 벡터 쭉 그리는 거 있죠? 그리고 히든 레이어도 그 히든 레이어 쭉 그려져 있는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한그그 맞아 입력 한 층을 하나의 동그라미나 하나의 네모로만 표현해요. RNN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여기가 굉장히 길이가 긴 벡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도 벡터로 바꿔지고요. 여러 개긴 길이에 말하자면은 그 시퀀셜로 들어가는 이미지들 그런 것도 당연히 이미지 하나가 그 하나의 그한 타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알고 보면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있고 벡터 결과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와이어들 또는 그 뭐죠? 가중치값 연결 그 소위 연결되는 건 fully connected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fully connected예요. 자, 사실 요몇 가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XT는 입력 말하는 벡터고요, 그죠? 그리고 HT는 히든 레이어의 벡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려면은 그 사이에 가중치 행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WHX 왜냐면 보통 출력단의 노드 개수 by 입력단의 노드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단 그 기호를 먼저 쓰고 HX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뭐 FW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orward Processing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얘는요, 지금 처음에는 그 XT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거를 잘 보세요. 이게 항상 이렇게 그 뭐죠? 그 리커런트 순환되는 요 커브가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뭘 집어넣냐면 그냥 히든 레이어 이전 히든 타임 T-1이 그냥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0이겠죠. 무조건 0. 그죠? 그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HT를 출력하는. 그리고 근데 보통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설명하기가 사실 수월하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통 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써요. 액티베이션 함수를 0과 1 사이가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값을 써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그 관련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게 하세요. 근데 거의 이걸 씁니다. 렐루나 시그모이드 거의 안 쓰고 다 이걸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거의 국룰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그 값이 결국에는 사실은 요그 뭐죠? 가중치 매트릭스 측면에서 보면은 WHX와 WHH를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HHH에 들어온 HT-1이 들어가서 HT가 나오는 그리고 W 그러니까 XT가 들어가서 H가 나오는 그런 두 개의
이런 그 W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요두 가지 행렬, 말하자면 가중축행렬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단에서도 또그 소위 그 가중치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죠. 히든에서 YT로 가는.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원을 응용에 따라 달라요. 출력단은 뭐가 출력하느냐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런 그 다중 말하자면 선택 중에 하나는 분류를 쓸 때는 소프트맥스를 쓰는 게 거의 답입니다. 자, 좀 막연하죠, 그죠? 솔직한 얘기로 막연할 거예요. 처음에 이런 그 원리를 듣다 보면. 근데 실질적인 예를 들으면, 저게 가능도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예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는 sequential을 그 문자 단위 sequential로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5가, 그러니까 그 문자 4개가 들어오면, 다섯 번째 문자를 예측하는 이러한 그 소위 네트워크를 한번 훈련시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 그러니까 그 입력이 그 물론 그 단, 영어 그 문장이고 영어로 된 스펠링이기 때문에 26개의 문자를 다 써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길이를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문자가 네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H2하고 L하고 O. 그래서 H는 1000이라고 할 거고, E는 0100이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문자니까요. 그죠? L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그런 그 벡터로, 이런 걸 보통 원핫 벡터라고 해요.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서로 다른 거를 구분할 때, 그몇 종류별로 만들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H는 1000이라고 바꿔서 집어넣고요. E는 0100이라고 바꿔서 집어넣고요. L은 0010이라고 바꿔서 집어넣고, 이건 똑같이 L이니까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 H가 들어가면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3개짜리를 한번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걸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1 뭐 0.9가 나오고, 그런데 첫 번째 H가 들어가면 바로 다음에 E가 나와야 되거든요. HELL로. 그러니까 얘가 E가 나오도록 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H가 들어가면 E가 나오도록. 그런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이전 것을 여기다 전달해주고 현재 들어간 것과 포함해서 결과가 L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타겟을 그렇게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L이 나오도록 훈련시키고, 여기 마지막엔 당연히 5가 나오도록 훈련시켜야겠죠. 자, 그렇게 돼서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게 훈련이 돼야 안 돼, 모르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훈련된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HELL을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O가 나온다예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근데 얘가 왜 훈련이 됐을까요?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들어온 벡터를 기억했다가 두 번째 들어온 벡터 기억하고서 그 관계를 또 기억했다가 또세 번째가 들어왔을 때도 그 관계와 세 번째 걸 기억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지를 이그 파라메터들이 가중치에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ELL로 LL이 순서적으로 들어오면 답이 O라는 거를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그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이게 말하자면은 RNN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RNN은 당연히 그 다양한 응용을 가지고서 요거를 만약에 학습시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RNN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보통 입력, 여기 빨간색이 입력이고 초록색이 히든 레이어고 파란색이 출력이에요. 입력, 히든, 출력.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원투원. 사실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예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든지 아니면은 그 풀리 커넥트든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RNN은 조금 다르죠. 하나가 들어가서 그 대신 이것이 그 순환돼서 결과 값이 여러 개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걸 one to many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굉장히 응용 많이 돼요. 뭐 어떤 데 되느냐? 이미지를 입력으로 집어넣고요. 이미지에 캡션 다는 그런 응용이 있거든요. 이걸 학습시켜 놓으면 진짜 이미지 집어넣으면, 아, 거리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림. 이렇게 딱 단어가 쭉쭉쭉 출력이 돼요. 그걸 훈련만 잘 시키면. 그렇게 이런 거를 원투 매니 RNN이라고 그러고요.
many to one RNN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sentiment classification, 아까 얘기한 그 영화평 같은 거죠. 그리고 또는 고객 반응, 말하자면은 채팅방에 말하자면은 그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판단하는 거. 이런 거는 답은 하나잖아요. 좋아, 나빠. 또는 여기다가 그 소프트맥스를 넣어놓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수준, 레벨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건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그죠? 어떤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좋다는 뜻이고 어떻게 들어오면 나쁘다는 뜻. 이렇게 학습시키려면 many to one RNN을 써야 돼요. 또는 우리가 번역하는 거 있죠? 번역은 사실은 many to many예요. 그런데 many to many 중에서도 time shifted 말하자면 그 many to many예요. 번역은 보통 번역은 단어가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단어가 순차적으로 번역돼서 나오죠. 그런데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정한 그 길이만큼 문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장이. 주어하고 수로 그 관계가 막 다르거든요. 언어마다. 그래서 보통 many to many지만 time step shift 된 형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many to many예요. 바로바로 말하자면 그 이전 것들을 보고서 여기다가 뭐 판단할 수 있겠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구성해가지고 RNN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건 뭐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용어적인 측면인데 그 RNN에서는 그런 백프로퍼게이션은 어떡하지? 약간 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해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네트워크이 실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하나로 묶어놨을 뿐이지. 그 대신 그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BPTT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시퀀스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전달하고 이전 타임으로 계속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업데이트가 똑같은 그 가중치가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돼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RNN을 학습시킬 때 그러니까 그 실행시킬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타임 시퀀스를 가면서 히든 레이어 층이 막 정보가 누적되듯이 그런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도요. 거꾸로 이게 뒤로 돌려서 말하자면 뒤집혀서 말하자면 리커런트가 일어날 뿐인데 점점점 동일한 그 웨이팅이지만 그 시간대를 거스르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양식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백프로퍼게이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요. 가끔가다 BPTT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지금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딥러닝의 발전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RNN 네트워크인데요. 왜냐하면 RNN은 아마 제일 먼저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문제를 인식한 그 응용 분야예요. 베니싱 그라디언트.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걸 펼쳐놓고 보면은 시퀀스 개수만큼 네트워크가 계속 쌓여 있는 거거든요. 딥러닝이에요, 진짜. 이게 그 소위 뭐죠? 가중치 행렬은 한계지만 그거를 계산하려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RNN은. 근데 그거는 이미 고쳐졌어요. 그래서 LSTM이나 GRU라는 새로운 변형된 형태의 RNN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이해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LSTM인가 GRU의 동작 원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좋은데 알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럴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계산할 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RNN 같은 경우는요. 입력이 들어오고 이전 그 히든 레이어의 값이 들어오면 그걸 합쳐서 새롭게 그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웨이팅 값을 말하자면은 가중치를 그 적용한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고 결과 값을 출력으로 하나
그리고 또는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기겠죠. 이게 가장 그 바닐라 RNN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학습이 잘 안 되다예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미 오래전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고쳤어요. LSTM이 이거는 RNN은 RNN인데 이거 보세요. 안에 복잡하죠. 여기서 많은 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히든 레이어에 사용되는 가중치 매트릭스 하나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꼬아놨어요.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서 또 다른 그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전 거에서 전달하는 걸 곱하고 다시 시그모이드 또 하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버리고 그리고 또 시그모이드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보내서 출력도 하고 아니면은 히든으로 보내. 이거 이해하기 안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요. 의미는 뻔해요. 의미는 하나는 forget gate라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유지, stay 하게 하는 어떤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한다예요. 참 신기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 LSTM과 똑같은 원리인데 얘는 그 기존의 그 RNN 구조랑 똑같이 만든 게 GRU예요. 히든 스테이트가 나와서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여기 뭐 LSTM은요 출력단이 두 개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가 더 간단하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그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 익었어요 LSTM. 그냥 얘가 좀 더 정확한 건지 얘를 쓰는 거를 다 선호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차근차근 한번 이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떤 원리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그 히든 스테이트에 들어오는 그 값을 그 이전 거와 합쳐서 새롭게 학습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노드 그림을 그리면 뻔해요. 입력 노드가 3개고 여기에 그 히든 노드가 2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입력 노드에서 히든 노드로 가는 데는 2x3 매트릭스만 필요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2x5 매트릭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서 이전 그 타임에 히든 유닛의 값이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전 그 타임에 그 스테이트 두 개랑 그 노드 값과 요런 크기죠. 걔랑 그 현재 타임 스텝에 들어오는 값과 이렇게 캐스케이딩 그러니까 그냥 나열하는 거죠. 덧셈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걸 가지고 히든 레이어를 계산해요. 그럼 그걸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요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T라고 쓴 거는 거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 게 국룰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LSTM은 뭘 복잡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이거 저 이해하는데 그 머리 많이 깨지는 줄 알았고 그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복잡해서. 여기 보면은 입력은 하나고요. 출력 하나만 똑같아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도 하나 있는데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출력, 그러니까 그 히든 레이어에서 나오는 셀 스테이트라 그래서 얘가 그 말하자면 정보를 계속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를 전달해 줘요. 롱, 쇼텀 메모리라는 게 요 이미지인데 짧은 게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를 각각 구분해 가면서 얘가 다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C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억해, 얘를 기억하지 마, 뭐 이런 그 정보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데 쓰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요거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요. 저는 이 그 이러한 노드 형태의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입력은 세 개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 당연히 두 개예요. 당연히 노드. 그런데 히든 레이어 값을 계산하려면은 이전에 히든에서 받았던 두 개랑 합쳐서 다섯 개가 들어가서 사실은 웨이팅 매트릭스 곱해져 가지고서 그 소위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뭘 쓰냐에 따라 다른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 다음에는 셀 스테이트에 곱해주고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따로따로 해서 곱한 거를 여기 더해주고 그리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킨 거는 그 여기 셀 스테이트에서 전달받은 거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곱해서 더해주고 아니 곱해주고 그걸
히든으로 내보내고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뭐 등등등이에요. 뭐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이거 못 건드려요.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LSTM이라는 우리가 컨브 2D, 컨브 1D, 컨브 3D 이런 그 레이어 그러니까 또는 댄스 이런 거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LSTM 이렇게 써요 그냥.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걱정할 거는 없고 이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몇 개인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개수만큼 계속 그 뺑뺑이 돌릴 거니까. 그리고 이 셀 스테이트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용을 전혀 안 해요. 네트워크 스스로 혼자서 기억하고 자시고 자기 혼자 하는 작업이라서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GRU도 똑같은데 조금 더 단순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의미도 같아요. 의미도. 얘는 그 forget gate와 input gate를 한꺼번에 합쳐줬다 그러는데 이거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뭐 때때로 열기 원한다면은 GRU를 한번 써보고 LSTM 한번 써보고 하면 돼요. 원한다면 그냥 그래서 더 잘 되는 거 쓰면 되는데 보통 LSTM이 가장 먼저 시도되는 그런 거고요. 이것도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NN을 가지고 텍스트 분류하는 예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거는 그 몇 개만 코딩을 실험하다가 그 실행은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는 예제예요. 이거는 이거 영화 리뷰 자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지만은 아 저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구나. 훈련은 안 시킬 거지만 네트워크 구성 정도까지는 알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제로 RN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콜앱을 키고요. 아 이것 또한 전체 화면으로 지금 전체 화면인가요? 제가 아까 바꾼 다음에 안 돌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두 개의 프레임 다 보여요? 네, 다 보입니다, 교수님. 아, 그럼 아까 전체 화면이었군요. 제가 안 돌려놨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새 노트 만들고요. 이 뭐죠? 그 영화 리뷰 자료에 관한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너무 그 자세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스케이프 치고. 컨트롤 C 그냥 그 텐서플로우하고 텐서플로우 데이터 가져오는 게 다예요. 텐서플로우 데이터 아까는 그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따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TFDS라고 지금 약자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림 그릴 모듈, 그 맵플롯이 파이플롯을 써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그래프 그릴 때 쓸 거고요. 이거는 그 나중에 쓸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갈 거니까. 자, 이거 데이터 가져오는 게 조금 볼까요? 데이터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그 영화 리뷰 데이터인데 한번 볼까요? TFDS에서 IMDb 리뷰라는 그 폴더 밑에 Subworld 8K라는 그러한 그 소위 훈련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8,000개의 단어로 구성된 그 영어예요. 영어 그거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면은 그 데이터셋에 트레인과 테스트란 아 이게 아마 그 딕셔너리로 돼 있나 보네요. 딕셔너리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뽑아서 다시 어레이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는 뭐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레이의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아, 얘네들은 또 빠른가? 아, 모르죠. 텐서플로우 그 클라우드에서 약간 좀 크긴 크네요. 80메가짜리예요, 그죠? 80메가짜리인데 그 가져오네요. 한 가져오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가져온 다음에 가져왔으면. 마킹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아, 이게 한참 걸리겠네요. 그 트레인 이그잼플, 테스트 이그잼플, 결국엔 트레인 이그잼플은 그 단어들, 그러니까 문장들이에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영화 그 평을 쓴 문장들의 그 데이터인데
단어의 개수는 거의 사용된 단어의 개수는 아마 8,000개의 단어로 제한한 그러한 그런 그 문장일 거예요. Subwords 8K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올 내용 설명부터 하고 나중에 한번 결과를 한번 테스팅해 봅시다. 우리 아직 데이터 보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벌써 다 가져왔나? 아, 아직도 가져오고 있군요. Info features the text. 지금 가져오는 거 보면요. 여기, 아, 이름을. 여기 보세요. TFDS에 로드 할 때, 여기 데이터셋도 가져오지만, 인포, 정보도 가져오거든요. 이 데이터셋에 관한 정보. 그래서 그 정보에 이런 게 있어요. 피처들이 있는데, 텍스트 엔코더. 그러니까, 텍스트를 엔코딩하는 피처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단어니까 단어를 그대로 못 써요. 단어를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엔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 있게 엔코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시켜놔요. 그래서 그 엔코딩된 그러한 그 소위 숫자로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훈련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엔코더의 vocabulary size를 한번 프린트해 보네요. 그러니까 몇 개인가 보니까 8,185개 어휘 크기가. 그러니까 그 단어의 개수가 8,100 그 아이고 자꾸 이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8,185개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끝났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됐네요. 가져왔는데 8,185개라는 vocabulary size를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본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이 엔코더가 하는 작업이 뭔지 한번 슬쩍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크로 Hello TensorFlow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스트링을 엔코더의 엔코더로 여기 이 엔코더가 말하자면은 그이그 IMDB 그 데이터셋을 전달받을 때 받은 엔코더거든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숫자들이 나오죠. 4025226 307, 뭐, 2, 3,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숫자로 얘를 분석을 해서 문장을 숫자로 바꾼 거예요. 일곱 개의 숫자로.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는 분석을 하나 보니까 단어라기보다는 그, 볼까요? 단어도 잘라서 말하자면 분석을 하네요. 그 다음 거 보니까요. 원래 문장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오리지널 스트링은 그, 이 엔코딩된 스트링은 숫자인데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시 문자로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그 굉장히 잘 만들어진 데이터셋인데 엔코더하고 디코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변환하는 거, 변환된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것까지도 둘다 실험해 봤는데 문자로 바뀐 거를 다시 숫자로 바뀐 거를 문자로 바꾸니까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뭘 해보는 거냐면은 오리지널 아 어설트는 그거라 그랬죠? 확인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스트링하고 다시 이게 샘플 스트링하고 바뀐 게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고 이 스트링에서의 말하자면 그 하나씩 하나씩 인덱싱을 한번 해보니까 엔코디드 스트링을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네 개씩 잘랐네. 네 개씩 그죠? HEL 하나 그리고 아니다. 그 다음에 5하고 공백 하나 그죠? 그리고 TEN 하나? 사실은 알고리즘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문자열로 잘라버렸네요. 일곱 개를 문자를. 그래서 엔코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스코프를 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엔코딩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복잡한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그 소위 알고리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은 어쨌든 되어 있는 걸 쓰는 거죠. 우리가 그 문자는 절대 입력이 안 되니까 숫자로 바꿔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엔코딩 또는 디코딩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그 변환기가 함께 존재하고 그걸 쓰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요번에는 그 훈련 자료하고
테스트 자료를 데이터셋 형태로 또 바꿔놓네요. 얘도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볼까요? 지금 버퍼 사이즈, 배치 사이즈 주고 그 훈련 자료가 아마 그냥 numpy 타입의 어레이인데 얘를 데이터셋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셔플링하고 그 패딩 배치도 하고 이 패딩 배치는 그 배치 크기만큼의 사이즈가 되도록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정한 사이즈의 타임 스텝으로 계속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 좀 디테일한 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맞춰준 것 같고요. 훈련 자료 한번 봅시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다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우리는 모델 만들기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행은 안 시킬 거지만은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시켜놓고 다른 거 봅시다. 또 아마 내 수업 끝날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제 기억에. Ctrl C. 이번에 모델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RNN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또 옛날식 방식으로 돌아왔네요. 시퀀셜 그 말하자면 함수에 어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하나하나의 레이어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임베딩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그 엔코딩하는 그 소위 뭐 단어들을 숫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그 소위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임베딩이라고. 그래서 엔코더 보케브러리 사이즈가 사실은 아까 봤더니 8188인가요? 어디 있죠? 그죠? 8184. 8184개였죠. 그 곱하기 64. 그래서 64개 배치 단위로 할 거니까 8184개의 말하자면은 그 단어 크기와 이런 배치 사이즈를 갖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RNN은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bidirectional에 넣고 LSTM. 이게 그냥 LSTM을 써도 되고요. 얘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bidirectional이라고 해서 LSTM을 왼쪽에서 한 번 또는 오른쪽에서 한 번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LSTM을 적용하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바이디렉션이에요. 양방성 그리고 LSTM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라메타 요구하는 거 보세요. 64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예요. 히든 레이어 노드 개수. 히든 레이어 노드 개수. 이해 되죠?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출력단이 노드가 64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단 앞에 댄스 하나 더 넣었네요. 그리고 여긴 렐루를 했고 얘는 그 출력단의 1. 그러니까 얘는 출력단에서는 그 좋다 나쁘다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장이 들어올 건데 그 문장에 말하자면은 그 뉘앙스가 센티멘트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 LSTM으로. 이게 다예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이해도는 조금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은 코딩 자체는 너무 간단해서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죠. 모델 컴파일은 이렇게 합니다. 로스 펑션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근데 얘는 얘와 관련된 거예요. LSTM하고 전혀 상관없죠. 마지막 출력단이 그 true or false니까 binary cross entropy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activation 함수 안 썼으니까 그냥 from logit true라고 하는 거고요. optimizer는 늘 얘기했듯이 아담이 그냥 답이에요. 아담 쓰세요. 잘 모르면. 그리고 이거 안 써도 그 기본적인 값이 아마 default 값인 거고 accuracy 달라진 거 없죠? 잠깐만요. 이게 runtime이 GPU로 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다 시켰으니까 GPU로 또 해놓고요. 어쨌든 아까 이 위에 거를 제가 눌렀나? 안 눌렀나 모르겠네. 이게 안 눌렀는 것 같은데요. 이 위에 거 뭐가 잘못됐을까? 잠깐 볼게요. Train example is not defined. 이건데? Train example죠. 아까 읽었고 여기까지는 분명히 했고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아마 이게 줄바꿈에 그러니까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그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붙여서 해볼게요.
여기 있는데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출시 카피해 올게요. 왔는데 앵커도 아까 봤고, 어? 다 꺼져 있네. 교수님. 네. 그 아까 그 런타임 이용 변경하셔가지고 이 해당 노트에서 그 실행하셨던 게 다시 다 초기화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두 실행을 해야겠네요. 데이터는 금방 가져올 거예요. 아마 가져온 게 있어서. 아, 그렇죠. 다시 가져오나 보다. 할 수 없네요. 네. 그냥 이렇게 놓고서 이 설명 좀 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파일 완료되면은 이 모델 서밋이 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이 어디 있나? 좀 시간을 이게 계속 에디팅이 허용이 될 텐데 됐죠 당연히. 아, 여기다가 모델 서밋까지 써놓고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인베딩에 8185 곱하기 64로 들어가고 64 바이 128 더하기 64 곱하기 8로 나올 거고 바이 디렉션이기 때문에 128개고 64개 랜스 64하고 어느 정도까지 왔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건 시간이 좀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네요. 좀 시간 걸리니까 나도 없고 모델 서메리가 지금 일단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인베딩 벡터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8185 by 64 이거는 그 랭귀지 문제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 문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런 그 bidirectional LSTM 그대로 써도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하는 과정은 이렇게 여기 히스토리로 봤는데 이거는 그 출력 받으면요 훈련 과정 중에 결과를 그러니까 리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리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됐던 다양한 그런 그 그러니까 accuracy 정보가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기가 좋으니까 분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씁니다. 여기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 쓰고 에포크 10번 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트, 테스트 데이터. 아,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이 보통 그 훈련시킬 때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에포크만 써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훈련만 시켜요. 그런데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퀄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밸리데이션용으로 쓰입니다. 훈련할 때 사용되지 않고 훈련된 매 반복 때마다 훈련된 그 모델로 한번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서 끝났나 본데요. 자, 됐네요. 여기까지. 지금 쭉 됐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레이어 구성했고 컴파일 했고요. 썸메리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한번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히스토리 그로 리턴 받는데 훈련 자료는 여기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밸리데이션 스텝을 30번 에포크하고 30번 아 잠깐만요 이건 좀 저도 헷갈리는데요 왜냐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볼게요 30번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30번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얘랑 에포크가 10번인데 그건 조금 그 수정하다가 요거는 안 필요 없는 게 들어간 것 같아요. 또는 30번을 검사하나?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는데 에포크 1이 얼마 걸리나 봅시다.
지금 그 10번만 이렇게 실행시켰으니까 한 번 하는데 데이터가 좀 커가지고요. 391 배치.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네요. 요거 예, 그 GPU가 빠르긴 빠르네. 거기 코랩에서 주는 게 제가 그 노트북 GPU로 써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기다려봐도. 한 에포크가 몇 초 걸리는지만 검사해 봅시다. 45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적어도 그죠? 7, 8분이면 그렇게 놔두고요. 여기 그 실행시키도록 놔두고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서 하는 일은 그 훈련된 다음에 이 테스팅 로스 한번 살펴보고 사실 근데 밸리데이션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로스랑 이 테스트 로스랑 똑같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그랬더니 여기 정확도가 나오네요. 한 43% 그 별로 안 좋네 진짜. 이게 몇 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안 해서. 그죠? 43 손실이고 85%네요. 85% 제가 잘못 봤어요. 85% 정확도로 나올 거랍니다. 그리고 그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그 한번 그 소위 뭐죠? 이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고 나서 샘플로 이런 문장. The movie was cool. The animation was and the graphics were out of this world. I would recommend this.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평가한 거네요. 그런데 프레딕션 결과를 보니까 0.06? 안 좋게 나오는 게 낮은 값이. 이게 아마 그러니까 포지티브면 좋은 거고 네거티브면 나쁜 건데 약간 중간 정도 값일 거예요. 지금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여기서 개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예측이 0.5보다 큰 경우가 양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인데 이건 부정적인 걸로 나온 것 같고 그 이유가 이 로스하고 밸리데이션 로스 차이가 큰 거 보니까 여기서 이미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LSTM 레이를 쌓아 LSTM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그러니까 리커런트 네트워크를요 여러 개 쌓아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 쌓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죠. LSTM 한번 둘 다 바이 디렉셔널로 두 개 다 쌓고 하나는 근데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는 그 반으로 줄이네요. 64에서 32로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는 뭐 드랍아웃을 진짜 세게 하네요. 이제 그 뭐죠? 오버피팅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오버피팅 줄여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또 오래 봐서. 그래서 테스트 정확도가 좀 올라갔고 was not good, 나쁜 영화다 했더니 마이너스 값으로 확실하게 나오고 좀 더 이제 정확도가 올라간 그리고 영화가 좋다니까 0.69 그러니까 그 이 네트워크가 부족했던 거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두 개 쌓아서 하면은 잘 된다라는 그런 예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요 정도까지 이거 돌아가는 거 놔둬 보고요. 그리고 우리 논문 리뷰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다른 데서는 사용하는지. RNN 논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겐보다는 좀 많아요. 겐보다는 RNN 좀 겐보다는 활용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요건가요? 자 봅시다. 제가 요거를 내려서 볼게요. 요걸 내리는구나. 걔는 지워버리지 헷갈려서 안 되겠네요. RNA 논문 3개를 추천받았는데 제가 이제 임 교수님한테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이건 왁스 디텍션이래요. 왁스 디텍션. 왁스 데포지트 프레딕션. 이게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아마? 왁스 데포지시 일어나나 보죠? 파이프라인에서
아, 파이프라인에 뭐가 누적되나 보죠? 뭐 축적되나 보죠? Time dependent data mining.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썼는데, 뭐 사실은 그 RNN,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나 볼까요? Inlet temperature prediction was first conducted by developing the long short-term memory, LSTM RNN 모델. 굳이 RNN 모델이라고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LSTM이 RNN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LSTM 썼다 그러면 다 알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LSTM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during which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그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inlet temperature prediction에 RNN을 썼다는 거는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RNN에 관한 설명을 조금 여기서도 또 아마 장황하게 해놓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그 오일 템퍼리처 프레딕션에 RNN을 썼다는 건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오일 템퍼리처 프레딕션에 오일 템퍼리처가 뭔지는 왜 오일 템퍼리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일 템퍼리처 프레딕션에 요 LSTM을 썼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LSTM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놨는데, 뭐, 잘 이해도 안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써놓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LSTM이 이렇게 생긴 건 아까 그림 받은 건 어차피 이거를 고치진 않고 그대로 쓰거든요, 우리는요,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소프트맥스로 그 소위 제일 마지막에 값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출력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값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소프트맥스예요. 근데 이 RNN에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제일 중요한 게 RNN 거기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모델 디벨로프먼트 여기 나오네요. 봅시다. 입력은 지금 여기 나오네요. 4 뉴런. 그러니까 입력 노드는 4개 쓴 거고요. 그리고 출력 노드는 하나예요, 싱글 뉴런.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얘도 2 LSTM 레이를 썼네요. 그러니까 LSTM 두개 쌓았네요. 그리고 타임 스텝은 10개로 했고요. 타임 스텝은 10개로. 아이고, 여기 지워. 타임 스텝은 10개로 했고요. 타임 스텝은 10개로 했고 아웃풋 출력은 시그모이드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소프트맥스 쓴 걸, 노드가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죠. 하나. 그죠? 그리고 그 얘기가 없네요. 그죠? 저 이거 찾는데 좀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LSTM의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몇 개라고는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쌓았네요. 그죠? 지금 LSTM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LSTM with dropout LSTM with dropout 두 개를 썼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네요. 이 결과 값을 그냥 약간 좀 변형을 준것 같은데요. 그 결과 값을 이렇게 점프해서 이쪽으로 붙이면서 보통 이런 거는 레지넷이라고 부르는데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좀 빠져 있고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 하나 더 붙여 놓고서 작업을 했네요. 그죠? 이거는 그 전체적인 그 활용한 과정을 쭉 나열한 거고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를 쓴 데는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 한두 군데 정도만. 어딜 봐도 정작 LSTM의 그 노드 개수 설명이 빠져 있긴 해요. 저 그거 못 찾겠더라고요.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잘이 논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볼 시간은 제가 없어가지고요. 역시 추가적인 어펜딕스에.
약간 네트워크의 그 설명은 조금 불친절한 편이에요. 그냥 아래는 설명은 해놓고 정작 사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그 구조 설명은 조금 그 텍스트로 어딘가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15 LSTM cell for each of two LSTM layer. 그러니까 그 15개짜리 노드를 쓴 그런 LSTM 두 개를 써서 그 말을 좀 했고, running late, dropout을 조금 그 강조했는데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던데 저는 그 해보면. 근데 뭐 전혀 쓸모없지는 않긴 않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스킵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다른 내용은 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른 것도 결국 LSTM 썼다고 나오죠. Time series well performed prediction. 그 퍼포먼스 well performance prediction 할때 LSTM 쓴 거예요. 여기 봅시다. 얘도 그 LSTM 썼고요. 그 RNN의 대표적인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기존의 방법에서 잘안 되던 거를 LSTM을 써서 했다는데 더 자세한 그 모델 설명은 좀 빠져 있고요. 앱스트랙트에는 이 뒷부분에 가면 모델 설명이 있겠죠. 이건 그냥 RNN을 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이제 여러분들 RNN 배우고 나면요. 웬만한 이런 그 LSTM 쓴 논문을 볼때 거의 반 이상은 이거 당연히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다 스킵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LSTM 구조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 뉴럴네트워크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의 그 기본적인 이론을 꼭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다 써놨네요. 굉장히 길게. 그리고 여기 뭐 사실은 그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노드 개수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서 아담 옵티마이저 썼다는 얘기 쓰는 거고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LSTM을 그 프로세싱 과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쓴것 같아요. 그냥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이 LSTM이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LSTM에 사용되는 그 레저버 모드, 그림이 어디 있죠? 요거 말고 또 다른 그림이 있을 텐데. 이건가요? 지금 보면은 그 LSTM에서 얘와 그 멀티 그 뭐죠? 매니 투 매니를 쓰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딱알수 있는데 아웃풋이 그네 번째 값이고 입력 값이 C와 1, 2, 3. C5와 2, 3, 4가 들어가서 O5. 그러니까 요 O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데이터 O is previous oil late. 이게 oil late래요. oil late. oil late time 그니 그러니까 previous time step 세 개짜리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oil late가 결정돼서 나오는 이런 식의 말하면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가지고서 한 거고 C는 초크 사이즈라는 거를 같이 주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초크 사이즈와 세 타임, previous time, oil late를 넣어서 현재 타임의 oil late를 추정하는 이건 many to many예요. many to many, 그죠? 이런 LSTM을 구성을 했네요. 그 다예요. 사실은 네트워크 구성해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설명이 조금 굉장히 장황하게 필요한 거지 결국에는 네트워크는 한 두세 줄이면 다 완성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입력 자료하고 출력 자료만 잘 정돈해서 말하자면 활용하면은 그 prediction result가 나오네요. prediction result가. 그죠? ANN. 그냥 ANN 갖고도 해봤네요. 그리고 RNN 갖고 다시 해보고. 여기서는 그 LS, 그 ANN과 LSTM을 막 비교했는데
이거는 약간 불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아는데 LSTM이 더 정확하다는 거. 그러니까 LSTM 아, 이 논문은 그 ANN과 RNN과 사실은 그 LSTM을 비교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퀀셜 데이터는 RNN이 더 정확하고요. 특히 RNN에서 그 타임 롱텀 그 메모리와 롱 쇼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LSTM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당연히 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LSTM을 쓰는 게 훨씬 더 답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마 LSTM을 쓰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진 건데 당연한 얘기고 한번 실험해본 그런 좋은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럴 그 풀리 커넥티드도 해보고 RNN도 해보고 LSTM 써봤는데 결국에는 그 레이어 바꿔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주 뭐 좀 더 눈에 아주 쉽게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LSTM 썼네요. 얘도. Well Performance Prediction을 했대요. Performance Prediction이 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트레디셔널 그 RNS라는 방법이 문제 문제 그 방법보다는 못한 것 같다. 그 트레디셔널 레저버 뉴메리컬 시뮬레이션 방법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LSTM으로 한번 해봤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데이터의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쓰는지를 그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긴 할 겁니다. 여기 RNN, 그러니까 LSTM 설명이 지금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그 LSTM을 썼는데 다섯 개 히든 아, 세 개는 LSTM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댄스를 써서 다섯 개를 썼다고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고요. 근데 LSTM에 사용된 뉴런은 여기 피규어 여기 나오나 봅시다. 뉴런 개수는 설명에 빠져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요. 그죠? 어디 봅시다. 어딘가에 있겠죠. Number of hidden layer 다섯 개. 뉴런, 이거는 뉴런 전체 개수를 그냥 그 카운트를 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보통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그 썸메리를 쓴 거죠. 전체 뉴런이 이 정도더라. 인풋 데이터가 여기 X1부터 T까지 들어가면 T 플러스 1인데 그 T가 뭔지를 안 써놨어요. 타임 스텝을. 여기 있네요.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 그러니까 14개의 previous time의 그 데이터 자료가 sequential하게 들어가고 그것의 결과 값은 하나가 나오는 그러니까 many to one이네요. 이건 many to one. 그죠? many to one 알고리즘으로 아,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봤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입력은 11개 피처가 들어가는데요. 11개 피처.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LSTM이 뉴런이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256개 1024개 뉴런에 말하자면은 그 히든 레이어에 사용된 뉴런 개수만 준 거고요. 마지막에 댄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 원 뉴런이니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건데 오일 워터 가스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하나로 요 오일인지 가스인지 또는 워터인지 또는 그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 분야에 대한 찾아온 그 도메인 널리지가 좀 부족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성된다. 우리가 아까 그 여기 썼던 LSTM 하나짜리 해봤는데 그걸 세 개를 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그게 빠져 있는데 bidirectional이라는 말도 빠져 있는 거 보니까 bidirectional은 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해 봤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림들이야.
그 결론을 말하자면 정당화하기 위한 그 그림들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이 있을 텐데, 결론이 너무 길어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제가 요약할 수는 없고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게레스템이 쓰는 게 낫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일단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여러분들 해당 그런 전공 분야에서 이런 그 AI 특히 신경망을 써서 그런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싶을 때 이제 CNN이나 RNN이나 또는 GAN을 써가지고 그 기존의 방법, 뉴메리컬 메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 한 번씩 해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논문감은 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처음에 그이 코딩하는 것만 조금 어려워서 거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한번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만 그 익숙해지고 나면요. 굉장히 빨리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그 논문 그 말하자면은 그 제작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좀더 디테일한 도움 받거나 아니면 서로 디스커션 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여기 채팅창에 올려놓은 지오사이언스 AI 그 스터디 그룹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다양한 그런 그 분야 사람들이 와서 서로 논의하는 거니까 거기 와서 같이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읽어보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끝내야 하는데 그래도 질문을 계속 안 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세션 그 어제하고 오늘 이어져서 그한그 모든 강연은 이제 녹화된 거기 때문에 녹화된 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참고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걸로 끝낼까요?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 그 양일간 유익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디지털 골프필드 컨소시엄 모든 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석유공학 전공자를 위한 딥러닝 교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모두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